디지털 배움터 심화 앱 개발 이해하기 신인류의 탄생 포노사피엔스 하루의 시작은 알람 앱 출근길 버스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앱은 필수 점심 메뉴는 맛집 알려주는 앱으로 결정 음식의 화려한 비주얼은 사진 앱에 저장 건강을 위해 1일 만보의 도전 홈트레이닝 앱으로 요가 클래스 참여 앱과 함께 시작해 앱으로 끝나는 포노사피엔스의 하루 앱, 사용만 할 것인가? 직접 만들어 볼 것인가? 오늘은 앱 인벤터 구성 요소와 앱 화면 디자인 그리고 안드로이드 기반 앱 구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앱 개발 시작하기 우리가 사용하는 다양한 앱들은 앱 개발자를 통해 개발되고 있습니다. 개발이라는 표현이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요. 앱 인벤터는 블록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누구나 쉽게 앱을 개발할 수 있어 전 세계의 많은 이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외는 아니겠죠? 그럼 앱 인벤터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잠깐! 앱 인벤터를 시작하려면 구글 계정은 필수입니다. 시작하기 전 꼭 계정을 생성해 주세요. 구글 계정 잘 생성하셨나요? 그럼 크롬을 켜고 구글 창에서 앱 인벤터를 검색 후 웹사이트에 접속해 주세요. 다음으로 웹사이트 상단의 크리에이트 앱스 버튼을 누른 후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마지막 사용할 언어를 한국어로 설정합니다. 자, 이제 개발을 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럼 지금부터는 전문가를 통해 간단한 앱을 만들어 볼까요? 앱 인벤터 프로젝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앱 인벤터를 활용해 간단한 앱을 제작해 볼 건데요. 고양이 그림을 넣어 휴대전화를 흔들면 고양이 울음소리가 나는 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러한 고양이 앱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양이 모양의 이미지, 흔들림을 감지하는 가속도 센서, 고양이 소리가 필요합니다. 이미지는 웹사이트에서 필요한 사진을 다운로드할 수도 있고 자신의 컴퓨터에 내장된 사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소리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속도 센서는 휴대전화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럼 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앱 인벤터는 다른 프로그램들과는 달리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를 먼저 생성해야 합니다. 프로젝트는 화면 왼쪽 상단에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되는데요. 이 버튼을 클릭해주면 화면 중앙에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하라는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이 대화 상자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해주면 되는데요. 앱 인벤터의 경우 프로젝트 이름은 영어와 숫자, 특수문자의 경우에는 언더바만을 이용할 수 있고 띄어쓰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오늘 고양이 소리가 나는 앱을 만들 테니까요. 캣 사운드라고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대문자, 소문자는 구별하지 않고 쭉 써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다 입력하셨나요? 다 입력하셨으면 확인 버튼 클릭. 그러면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고 이렇게 앱 화면을 디자인할 수 있는 디자이너 화면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앱 화면을 한번 디자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 인벤터에서 앱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내용 요소들을 컴포넌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는 이미지 컴포넌트, 소리는 소리 컴포넌트라고 불러줍니다.
화면 왼쪽 상단의 팔레트에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는 앱 사용 시에 화면에 보이는 컴포넌트들로 구성되고요. 미디어에는 소리, 영상 등 미디어와 관련된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센서에는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센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팔레트의 각 항목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컴포넌트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뷰어에 있는 앱 화면으로 이동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컴포넌트를 이동하게 되면 뷰어 오른편에 내가 방금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동해 준 컴포넌트가 등록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오늘 만들 고양이 앱에는 스마트폰에 보여지는 이미지 컴포넌트,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있는 이미지 컴포넌트, 그리고 스마트폰을 흔들면 그 흔들림을 감지해야 하니까 센서에 가속도 센서, 소리가 나야 하니까 미디어에 있는 소리 컴포넌트, 이렇게 필요하겠죠? 그럼 한번 차례대로 등록해 볼까요? 먼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있는 이미지 컴포넌트 방금 등록했네요. 그리고 흔들림을 감지하는 센서의 가속도 센서, 미디어에 고양이 소리를 내줄 소리 컴포넌트를 드래그 앤 드롭하여 이동해 줍니다. 화면에는 고양이 이미지를 표시해 줄 이미지 컴포넌트만 보이고 소리와 가속도 센서는 화면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뷰어 아래에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로 등록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컴포넌트를 사용할 것인지만 등록해줬고 그 컴포넌트에 어떤 내용으로 화면에 표시할지는 아직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제부터는 이미지 컴포넌트와 소리 컴포넌트에 어떤 이미지, 어떤 소리를 사용할지 파일로 등록해주면 됩니다. 미디어에 파일 올리기로 파일을 한꺼번에 올려서 선택해서 사용해도 되고요. 각각의 컴포넌트를 클릭하여 속성에서 등록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각각의 컴포넌트에서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컴포넌트 클릭을 하면 속성이 보이고요. 속성 항목에 사진이라는 항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등록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은 없음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없음을 클릭하고 파일 올리기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화면 중앙에 파일 올리기 대화창이 뜨고요. 파일 선택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용할 이미지 파일이 있는 폴더로 이동을 해준 후에 이미지 파일을 클릭하고 열기, 파일 이름 확인하신 후에 확인 버튼 클릭 하면 이렇게 등록된 것이 보입니다. 뷰어의 앱 화면에도 사진이 등록되었네요. 가속도 센서는 따로 파일이 필요 없겠죠? 그렇다면 소리 컴포넌트 클릭하시고 속성에 소스 항목을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없음이라고 되어 있네요. 클릭하시고 파일 올리기, 파일 선택 클릭하시고 소리 파일 클릭, 열기 버튼을 클릭하신 후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역시 소리 컴포넌트에도 파일이 등록되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양이 이미지를 보여줄 이미지 컴포넌트, 흔들림을 감지할 가속도 센서, 흔들렸을 때 고양이 소리를 재생할 소리 컴포넌트로 화면 디자인을 끝냈습니다. 이제부터는 앱이 실제로 구동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을 할 건데요. 프로그래밍은 디자이너 화면 오른쪽 끝에, 상단 오른쪽 끝에 블록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 블록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블록 화면이 나오고요. 이 화면에서 진행합니다. 왼쪽에 우리가 등록해둔 컴포넌트들이 보이죠?
이 컴포넌트들 중에서 이미지 컴포넌트. 이미지는 화면에 보여질 뿐 아무런 기능이 없습니다. 아무런 기능이 없으니까 따로 프로그램할 것이 없겠죠. 하지만 가속도 센서는 우리가 스마트폰을 흔들었을 때 이것을 감지하고 소리를 재생해야 해요. 그럼 이렇게 동작하도록 한번 프로그래밍 해볼까요? 가속도 센서를 클릭하시면 두 번째 언제 가속도 센서 1 흔들렸을 때 실행이라는 명령어 블록이 보입니다. 이 블록을 블록 화면으로 드래그해서 꺼내줍니다. 가속도 센서 1이 흔들렸을 때 어떤 걸 실행해야 하죠? 그렇죠. 소리가 재생되어야 합니다. 소리 컴포넌트를 클릭하면 세 번째에 호출, 소리 1 재생하기 라는 블록이 보입니다. 이 블록 역시 드래그하여 가속도 센서 1 흔들렸을 때 이 블록의 가운데 빈 공간이 있죠. 이 빈 공간에다가 드래그 앤 드롭하여 옮겨줍니다. 가속도 센서가 흔들렸을 때 소리 1을 재생하기를 실행해라. 어때요? 이 고양이 앱을 두 개의 블록으로 아주 간단하게 완성했죠? 간단해 보이지만 원하는 기능을 전부 담고 있습니다. 개발한 앱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앱을 빌드해야 합니다. 빌드란 앱 인벤터에서 만든 앱을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실행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과정인데요. 빌드한 앱을 실행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화면 상단에 빌드 메뉴를 클릭해 보시면 QR코드로 제공하는 게 있고 이 실행 파일을 내 컴퓨터에 저장해서 그걸 스마트 기기로 옮겨서 실행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는 QR코드를 통해 실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앱 인벤터로 개발을 진행한 컴퓨터와 QR코드를 인식해서 이 프로그램을 설치할 안드로이드 기기는 반드시 같은 와이파이망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안드로이드 기기의 앱마켓에 접속한 후에 MIT AI2 Companion 이라고 입력해서 검색합니다. 스마트폰에 설치하시고요. 앱 인벤터 프로젝트 화면 상단에 빌드를 클릭하고 APK용 QR코드 제공이라는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럼 컴파일이 실행이 되고 이 실행이 끝나면 QR코드가 화면에 나옵니다. QR코드가 생성이 되면 스마트폰에 MIT AI2 Companion에서 스캔 QR코드를 선택해서 인식해 줍니다. 스마트폰에 앱이 설치되면 실행해 봅니다. 한 걸음 더 음성인식 앱 개발하기. 폰으로 전화를 할 때 얼굴과 가까워지면 절전 모드로 바뀌거나 스마트워치를 통해 착용자의 심박수를 측정해주는 것은 내장된 센서를 활용한 예인데요. 오늘 학습한 내용을 활용해 센서를 활용한 스마트 기기의 앱을 개발해보세요. 소리를 글로 바꿔주는 앱을 개발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해볼까요? 앱 인벤터. 컴퓨터. 스마트 기기의 마이크 센서를 사용하여 소리를 인식하고 음성인식 기능을 활용해서 사용자의 음성에 해당하는 내용을 앱 화면에 텍스트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진행해 볼게요. 소리를 글로 바꿔주는 이 앱을 만들려면 어떤 컴포넌트가 필요할까요? 먼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화면의 이미지를 나타내주는 이미지 컴포넌트, 음성을 글씨로 바꿔서 그 결과를 화면에 보여주어야 하는데요. 그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레이블 컴포넌트입니다. 사용자가 음성을 인식하라고 명령을 내려주어야 하는데 그 기능은 바로 버튼 컴포넌트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음성을 인식하는 음성인식 컴포넌트도 필요한데요. 이 컴포넌트는 미디어에 있습니다.
각 컴포넌트를 추가하고 컴포넌트를 클릭해서 속성의 다양한 항목을 스스로 변경해 보세요. 특히 레이블과 버튼의 경우 속성의 텍스트 항목에서 앱 화면에 어떻게 표시할 것인지 내용을 변경해 줍니다. 앱 동작 과정을 살펴보면서 프로그래밍 할까요? 먼저 사용자가 버튼을 선택하면 언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음성인식 기능을 활성화시켜주고 사용자가 텍스트로 변경하고 싶은 말을 스마트폰의 마이크에 하면 그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합니다. 블로그로 연결해보면 음성인식, 호출, 음성인식을 호출하고 그것을 텍스트로 변경합니다. 앱을 만들고 설치한 다음에 실행하면 이 과정에서 어떤 애플리케이션으로 음성을 인식할 것인지 물어볼 수 있는데요. 그때는 구글 음성인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음성인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고 그 값을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레이블 컴포넌트에 표시해야겠죠? 레이블에 보시면 지정하기 레이블 1 텍스트 값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로 화면에 표시해 주는 거고요. 이것은 음성인식한 후에 그 텍스트를 가지고 온 결과값을 표시하는 거니까 이 텍스트값 뒤에다가 결과값을 넣어주면 돼요. 결과값은 이 블럭 위에 결과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에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면 블럭이 나와요. 여기서 가져오기 결과라는 블록을 이 레이블 텍스트값 블럭에다가 꽂아주시면 되고요. 이 레이블에 텍스트를 가져온 다음에 표시가 되는 거니까 실행 옆에다가 꽂아주면 앱이 완성됩니다. 빌드에서 설치하시고요. 바르게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활용해 나만의 앱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이것으로 앱 개발 이해하기 학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